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칼리눅스를 또 동작을 시켰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우리가 칼리눅스, 뭐 리눅스, 뭐 우분투 데비안 여러 가지 이렇게 리눅스 계열들을 운영을 할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명령어들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배우게 될 건데, 그냥 기본적인 명령어들만 배우면은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보안적으로 좀 엮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좀 기본적인 명령어를 다루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대응이나 아니면은 뭐 보안적으로 어떤 설정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할 거예요. 그 시간 중에 전번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어떤 CPU, 메모리 그런 정보들을 보는 것들을 여러 가지 좀 다뤘던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디스크 사용량 보는 명령어들을 좀 다루도록 할 거예요. 디스크 사용 용량은 이제 DF라는 명령어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침해 사고 분석을 하거나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 디스크 사용 용량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시스템에 어떤 범죄자가 침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범죄자가 이 디스크에서 나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마운트 디스크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디스크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운티가 되었다가, 그러니까 이 마운트, 범죄자 입장에서도 마운트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자기가 요 시스템에서 다른 쪽으로 그런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을 옮기거나 그렇게 할때 이제 마운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옮겨요. 그래서 파일 공유를 하는 거죠. 파일 공유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백업, 백도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심으려고 할때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마운트 같은 것들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DF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특정한 마운트들이 되어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이것들을 사용하는데 갑자기 디스크가 고갈 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요. 고갈 현상을 발생시키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용량을 다 사이즈가나 이런 것들을 다 채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시스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도 이전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DF란 명령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명령어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F-I라는 옵션은 이제 이거는 아이노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아이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 배우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그 파일 시스템 내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어떤 데이터 객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용량보다는 각각에 대해서 개체들이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그런 객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얼마만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이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크기죠. 크기에 따라서 그것들도 이렇게 그 객체에 대해서 정보들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더 많거나 더 작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하나 상세 그 디렉토리 정보들의 크기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뭐 ls-al을 통해 가지고 대충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ls-al을 했을 때 여기는 이제 그 관련된 디렉토리에 관련된 기본적인 크기들만 할당이 되어 있다 보이게 돼요. 요갖고 이 디렉토리에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명령어는 이제 du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u. 요 du라는 명령어는 뭐냐면은, du를 그냥 쓰도록 할게요. du라는 명령어를 한 다음에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수많은 파일들 정보들이 나오죠. 요것은 요 디렉토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파일들을 넣는 겁니다.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du를 해서 한 페이지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용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량들이 실제 여기서 사용하는 그런 용량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리눅스에서 이제 점이라는 것은 숨긴 파일들이죠. 여러분들 보통 이제 ls 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그 다음에 ls-al 하면은 그점 앞에 붙어 있는 이러한 숨김 형태의 파일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u라는 것은 그런 파일들이 현재 정보들,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하이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들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찾고 싶다 그러면은 뭐 DU 그 다음에 그랩, 네, 그랩, 그 다음에 모바일과 관련된 것들을 찾고 싶다. 디렉토리나 아니면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바일 시큐리티에 관련된 것들이 하나가 폴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동 분석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디렉토리 정보들을 같이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조금 그 이렇게 전체 용량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DU라고 하면 옵션이 보입니다. 맨 DU라고 그러면은 매뉴얼이죠. 예, 매뉴얼인데 여기 보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토탈 정보들 현재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 기준으로 토탈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C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마이너스 H 같은 경우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프린트를 합니다. 아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정해져 있는 그런 크기들이고 복잡해 보이죠. 크기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이즈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233회가 이렇게 보기 좋게 하는 것들이 마이너스 H 옵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HS 옵션, 예, 소문자죠. 마이너스 S 옵션 같은 경우에는 토탈 각각에 대해서 토탈 정보들을 디스플레이 하는 겁니다. 이게 서머리 하는 거죠. 서머리 정보들이고요. 나머지 옵션들도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들이 굉장히 많기에요. 근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DU 마이너스 HSC 옵션에 대해서 모든 것들 토탈을 보겠다 라고 한다면은 요 디렉토리에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포탈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다른 것들은 각각마다 제가 뭐 이렇게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모바일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는 디렉토리 안에 800마가 정도 이렇게 있죠. 여기에는 제가 계속 이제 점검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많이 넣고 자체가 이제 설치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용량들이 많이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보안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디렉토리 정보들이나 숨긴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 안에 굉장히 뭔가 용량들이 많이 차있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의심돼야겠죠. 그래서 보안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일 검색 이 용량 검색을 할 때 이 DU라는 명령어들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실무에서 침해 사고 분석할 때 각각 디렉토리 같은 경우를 한 번에 찾아가지고 저장해서 볼 때는 요 명령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패키지로 좀 쓸만한 도구가 있습니다. 뭐 쓸만하기보다는 그냥 요거 DU보다도 조금 더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pt get install 그 다음에 DU 명령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ncdu라는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깔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한 그 패키지가 깔릴 겁니다. 자, 그렇게 깔리고 난 뒤에 ncdu라고 명령어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캐시 그 크기 정보죠. 예, 크기 정보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DU라고 한 것보다도 뭔가 조금 동적으로 뭔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되어 있는 그 크기 정보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크기 정보들로 다 표현이 되고 하나씩 하나씩 예,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콘솔 형태의 UI 형태죠. UI 콘솔. 그래서 콘솔 형태의 그런 UI 형태로 이렇게 쭉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파일 같은 것도 안에도 보면은 어떤 뭐 키값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좀 작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안에도 뭐 다양한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DU라는 명령어보다도 훨씬 더 좀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예,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명령어이지만은 우리가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명령어지만은 보안적으로 이런 식으로 파일 디스크들을 확인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오늘 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